이 지휘부에서 생활하던 나날들이 머릿속을 흘러가고 있다. 드디어 오늘 나는 그녀에게 고백을 하려고 한다. 반지를 받아든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? 언제나 속을 알 수 없는 웃음을 하는 그녀지만 반지를 받아들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다. 우와, 지휘관. 오래 기다렸네. 에? 사장님이 어째서 여기에... 부끄럽게 나한테 그런 걸 물을 생각인가? 아니, 전 분명히 움사오를 불러냈는데 어째서 사장님이 여기에... 부끄러워 말게나. 나도 지금 충분히 부끄러우니. 아니,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됐어요. 알겠네.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할 걸 생각하면 난 자네의 그런 귀여운 면도 모두 받아들일 자신이 있네. 안 돼요. 싫어요. 저리 가요. 안 돼요. 소약 낙인 정식 체결.